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궁창에서 탈출한 아주 똑똑한 아가씨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제목! 핵 쓰레기 속을 탈출기. 밥 줘 버러지. 길바닥에 확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언제? 밥 퍼줘! 충! 버러지 글 보고 생각난 내 파운쌀. 지금 베스트에 보니까 맞벌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밥을 차려줬지만 그럼에도 밥을 더 안 퍼줬어 라는 이유로 지랄하는 남편과 나란 존재는 도대체 뭐냐라며 싸웠다던 글이 보이던데요. 이 거지 같은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파혼했던 거 그게 생각나서 글 써봅니다. 어이없는 글이라 음슴채. 때는 바야흐로 2년 전. 당시 저는 20대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결혼에 대한 욕구가 막 끌어넘치고 있었던 뭐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런가 당시 만나고 있던 남친놈이 야! 우리 결혼하자! 라는 말을 했을 때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개 아찔하네요. 아 참고로 이 자식은 나이가 좀 있었어요. 뭐 서너 대여섯 살 정도 많았나 봅니다. 아무튼 당시 예비시댁은 좀 여유가 있는 집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제 얼굴을 보기도 전에 너희들 전세는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마 이런 말을 종종 했었고 돈이 너무너무 좋았던 나는 호감이 뿜뿜했죠. 그래서 아우 그래 내가 완전 잘해야지 이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전 남친놈의 본가는 대구였고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 연애하는 기간 그 내내 그 집안 식구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 보는 거죠. 아무튼 옷 예쁘게 차려입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결혼 인사 경기도에서 대구까지 전 남친놈의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서로서로가 막 웃음꽃이 피었죠. 그래? 이름이 꽁꽁이라고? 아이고 어쩜 너무 곱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고와요. 뭐 대충 이런 말들이 오가며 분위기 완전 화기애애하고 따뜻하고 좋았죠. 그렇게 뭐 대충 이래저래 인사를 주고 받던 중에 밥을 먹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요 헐 어머님이 한상 가득 정말 정성을 다해 차려놓으신 거예요. 농담 아니라 이때 핵감동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랬는데 음? 이게 뭐지?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이분이 국을 데워서 하나하나 퍼내고 또 식어버린 전 같은 걸 다시 데우고 하는 등등의 이런저런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나머지 가족들은 그런 것 단 1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먼저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 거기다 물 떠줘 반찬 더 꺼내봐 등등등 정말 끝도 없이 뭔가를 시키는데 이거는 전 남친놈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전 자연스럽게 엄마 국물 좀 더줘 이러고 있는데 와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가시방석도 이런 형태의 가시방석은 살면서 처음 앉아봤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어머님 제가 국 펼 테니까 앉아서 식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순간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완전 쎄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완전 뻘쭘했죠. 뭐지 싶었습니다. 그러자 전 남친의 아버지가 이러면서 헛기침을 시전했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냥 앉아서 밥 먹어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냥 일단 앉았죠. 뭐 어떻게 앉아야지. 그러다 다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분위기가 또 화기애애하게 변하길래 저도 그냥 그 분위기에 맞춰 같이 웃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래저래 좀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아 오늘 나 처음 본다고 신경을 써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저냥 대충 흘러넘겼는데 이게요 조금 더 같이 있어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늦게 시작한 어머님은 당연히 당신 혼자만 남아 식사를 하게 됐고 저는 그런 어머님 때문에 일부러 더 먹는 척하면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는데요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자기들 밥 먹자마자 바로 일어나요. 전 남친, 애비, 형 등등등
그리고는 거실로 우르르 몰려가 TV를 보는데 제가요 진짜 여기서 학을 뗐습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았어요. 그래 뭐 막말로 먼저 일어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자기 아내 엄마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아니 이것들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거기다 지들도 그걸 뻔히 보고 알고 있으면서 거기다 대고 여보 커피 좀 가져와 엄마 과일도 이 지랄하는 겁니다. 농담 아니고요. 이 순간 제 눈이 개안 확 떠졌는데 아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식사를 하던 어머님은 저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숟가락을 딱 놓더니 과일이랑 커피를 준비해서 저들 앞에다 대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순간 저는 또 가시방석이죠. 막 안절부절 정말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식사가 끝난 어머님은 뒷정리 및 설거지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달라붙어 어머님을 도와드렸는데 정말 내 생에 이런 일을 또 겪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첫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예비 며느리가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 남친 새끼를 포함해 그 누구도 말리질 않았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웃고 떠들고 쳐 TV 보고 거기다 설거지가 끝난 뒤 거실로 가보니까 과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처먹고 그리고 그 과일 장반도 제가 뒷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 했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거 100% 실화고요. 만약 0.0001%라도 거짓이 섞여 있으면 나 지옥 가요. 우리 집 다 불에 타 진짜로. 그런데 진짜 아니 그 와중에 포도송이 진짜 한 뭐 7개 붙어 있었나? 어머님이 그걸 하나 뚝 떼어내더니 꽁꽁아 이거 좀 먹어 이러시는데 순간 울 뻔했어요. 나랑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너무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울 뻔한 겁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랬어요. 이게 지금 침인지 과즙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질질 흐르는 포도 아예 입을 댈 수조차 없는 수준인데 그걸 당신 입이랑 제 입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 먹어 치매 먹어. 다시 시간이 흘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동차 안 이 정신나간 새끼는 진짜 눈치가 1도 없는 건지 야 아씨 우리 엄마 아빠가 너 되게 마음에 드신대 첫 인사 왔는데 설거지도 덥고 그런 게 너무 이쁘대 이러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내블내블 블레블라 칭찬을 해대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등신 새끼 지랄하고 있니 우린 이미 끝이야 이 새끼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요 이 타이밍에 제 속마음을 풀어놓기엔 대구에서 경기까지는 그 거리가 너무나 멀었고 그런 만큼 고속도로에서 뭐 변사체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내내 어 그랬어 정말 어 등등등 이렇게 웃으면서 이 망할 새끼 똥꼬를 살살 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파운 때렸죠. 파운 이후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어쩌면 2년이 지난 지금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정말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당시 예비 시모의 직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전업주부가 아니라 공무원의 맞벌이였죠. 참 불쌍했는데 뭐 그건 그거고 아무래도 아 이게 딱 내 미래의 모습이겠구나 싶어서 바로 파혼한 겁니다. 그렇게 저는 헬게이트에서 유턴을 했어요. 아직도 친구들 만나면 가끔 이 얘기를 꺼낼 때가 있는데 얘들 말이 들어도 들어도 무섭다고 합니다. 마무리를 어찌 해야 할까나. 지금은 제가 솔로인데요. 그때와는 달리 결혼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뭐 좋은 남자 없으면 뭐 혼자 살죠 뭐. 그럼 다들 안녕. 댓글 1번. 진짜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꼭 저런 개 시궁창 같은 놈들이 결혼만 하잖아. 우리 엄마 불쌍해! 이 지랄 하면서 지 손에, 지 엄마 손에 물 묻힐 생각 진짜 0.1도 안 해요. 2번.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란 놈들은 말이죠. 지금 뭐가 잘못돼서 파혼하는지 절대 모릅니다. 아, 그놈 말이죠. 밥상머리에서 엄마 밥, 엄마 국, 엄마 멸치볶음 더 줘!
이러는 애비나 자식들은 다른 여자 알기도 완전 개똥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놈들도요, 결혼만 했다 하면 바로 효자 코스프레 하면서 우리 엄마 불쌍해! 이런 연병을 떨어대죠.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소름돋아. 아무튼 쓰니 비록 2년 전 일이지만 축하합니다. 지옥문 앞에서 유턴하는 거 이거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아직도 보면 그래. 똥멍청이들이 너무 많아. 어우 그지 같아. 3번. 이 얘기를 하면 지역 감정 같은 게 생기진 않을까 싶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거짓은 아니니까 풀어볼게요. 예전에 그러니까 남편이랑 연애할 때 기차 타고 대구로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도착하고 택시에 올라탔죠. 그리고 남친이 그랬어요. 어 기사님 대구는 어디가 유명한가요? 이러니까 이 미친 기사가 거기다 대고 유흥업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여자보다 대구 여자가 훨씬 이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저 몰래 가보라고 하는 거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아무튼 나이는 참 먹었는데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지 같아. 4번 마지막 문구가 현답이네요. 좋은 남자가 없다. 그러면 본인 혼자 살면 되는 거죠. 간혹 똥멍청이들이 똥된장 구분 못하고 시궁창으로 기어 들어가곤 하는데 참 불쌍하죠. 쯔쯔쯔. 5번 야! 이건 파혼이 아니라 그냥 헤어진 거잖아. 상견례를 했어. 아니면 예식 날짜를 잡아서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무슨 파혼이야 파혼이. 그냥 뻥하고 찬 거지. 대댓글. 아니 왜 성질을 내고 지랄이야. 너 오늘 남친한테 차였냐? 어? 왜 그래? 어? 말해봐. 그러게 왜 화를 내. 참. 막 아, 아씨 짜증나. 욕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 감사합니다.